이러한 시장 안에서 어떤 특징으로 수급 상황 보이고 있는지 오늘의 수급 한마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수급 상황은 어떤지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님,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무거운 마음으로 금요일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정말 어제 시장이 하루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바로 이렇게 다시 낙폭을 키우고 있네요. 뭐 무엇보다 중동 지역의 갈등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대표님께서 역시나 지금 악재가 재점화되었다. 그래서 불안감이 가득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약간 조금 네. 뭐 여러 가지가 섞인 것 같은데 오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좀 전에 이스라엘 당국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이란은 뭔가 날라오긴 했는데 네. 잘 막았다 우리. 네. 아무 피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뭐 환율은 다시 안정을 찾고 있는 것 같고요. 다시 유가는 근데 아직도 한 2%대 상승을 하고 있고 이 이유는 뭐냐면 뭔가 불안한 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뭔가 뭐 약간 껄쩍지근하다 뭐 이런 건데 예, 그래서 지금 여전히 지금 중동발 불안은 뭐 언젠가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제 재점화됐다라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안 그래도 요즘에 조금 뭐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악재가 던져지니까 아주 과민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어제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시아 전체가 뭐 불행하게도 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대로 다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다행히 지금 대부분의 주도 종목들 그다음에 상승을 아침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다시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 무렵에는 어느 정도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마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진짜 본토에 충격을 얼마나 줬는지 확인이 되기 이전에 우리 증시에는 좀 충격이 가득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갈등과 변동성이 우리 증시의 위기로 좀 찾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고 있는지 이럴 때 어떻게 공략하시면 좋을지 잠시 후에 또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그럼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뭐 원달러 환율 영향 때문인지 오늘 선물 매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를 네. 이끌었던 주요 주체가 외국인이다 그쵸, 보니까 네. 이 수급을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묵직한 흐름은 보통 외국인 현물이 좀 중요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선물이 좀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외국인 선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기관의 금융투자도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수급 동향을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 증시 전반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환율에 대한 우려,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굉장히 다양한 우려들이 있는데 어제 증시와 오늘 증시의 좀 차이점은 어제 마찬가지로 미국 기술주 안 좋았는데 선물이 잘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증시가 잘 버틴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선물이 잘 안 좋았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지정학적 리스크 나오게 되면서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를 우리가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선물이 약 1조 정도 추가로 나올 수가 있긴 한데 다만 선물의 매도세가 거의 목에 찼다라는 점에서 보면 여전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다만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실적 베이스 특히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오는 종목군들 혹은 섹터를 잘 선별을 해서 좀 저가 매수세에 좀 동참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의 힘이 우리 증시에 강력했던 만큼 이 부분에서는 선물 매수 매도 부분도 좀 자세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양시장에 각 수급별로 어떤 종목들이 많이 담고 있는지 덜어내고 있는지 최훈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합쳐서 1조 원 넘게 던지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가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함께 먼저 만나보시면요. 현대차 신한제조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네이버부터는 사실 금액이 좀 미미하기 때문에 시간별의 흐름을 잘 체크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이버 세 번째, 네이버 네 번째로는 우리금융지주, 다섯 번째로는 LG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떠한 기업을 가장 많이 팔고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미 반도체입니다. 일단 오늘 뭐 이 두 종목 모두 다 급락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상 급락 흐름 현재 구간에서도 나타내고 있고요. 기아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는 LG화학 그리고 삼성전자 다섯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시장 전체적으로 지수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현대차 나홀로 1% 이상의 상승 흐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는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요, YIK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매수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원익 IPS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PSK 홀딩스, 네 번째로는 클리오, 다섯 번째로는 그린 리소스 올라와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잘 살펴봤더니 재룡전기 첫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급등 흐름이 나왔던 알테호젠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엔캠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HB 테크놀로지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STI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 담고 팔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특히나 코스피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6천억 원 넘게 현재 매도 물량 던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하는 기업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SK하이닉스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 자체를 좀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로는 포스코 홀딩스 덜어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현대차, 기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기업들 중점적으로 현재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LS일렉트릭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름 올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하이브, 그리고 네 번째로는 GKL, 다섯 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어떠한 기업을 팔고 사고 있을까 함께 만나보시죠.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코스닥 안에서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일단 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클래시스 올라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JYP 엔터 올라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원태,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알테오젠, 다섯 번째로는 TCK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관들은 오늘 시장에서는 많이 빠졌던 JYP 엔터와 같은 기업, 그리고 실적주인 클래시스를 중점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HD 현대 인프라코어 실적 발표를 했고요. 건설 기계 쪽 계속해서 호실적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앞두고 건설 기계 쪽은 계속해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도한 기업들 함께 살펴보면요. 주성 엔지니어링을 어제 이어서 가장 많이 매도한 기업으로 이름 올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양 디지텍,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룡전기, 네 번째로는 하나 마이크론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기관 투자자들 계속해서 하나 마이크론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반면에 같은 업종 안에서도 약간 엇갈립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 흐름 나타내고 있지만은 젤시스 메디컬은 다섯 번째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SK하이닉스를 덜어내면서 지금 4%대 강력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도하면서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수급 주체들이 지금 우리 시장을 좀 흔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을 체크해보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두 전문가님들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수급픽 종목들은 어떻게 될지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이건희 대표님께서는 JCS 메디칼 그리고 글로벌 택스프리를 잡아주셨고요. 김지은 팀장님께서는 원택과 중앙에너비스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지금 어떠한 수급적인 특징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우선 가져와 주신 종목 바로 JCS 메디칼입니다. 네. 오늘 좀 등락을 거듭하긴 했는데 상승을 하고 있고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기관 투자자. 정말 네.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네요. 네. 뭐 오늘 뭐 일단 네.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네, 네. 미용 의료기 관련돼서 관심이 많은데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작년부터 쭉 나왔던 건 인수합병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 클래시스도 지금 이미 사모펀드가 인수를 했고요. 또 하나 지금 여러 회사들이 이제 한행컴퍼니도 회사를 하나 인수했는데 제이스 메디칼이 이제 칼라일에서 인수를 추진한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고요. 대주주 지분을 인수하면서 공개 매수까지 같이 하겠다라고 지금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공개 매수 가격 또한 14,000원대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보니까 그게 전고점 부근인데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제 재지주, 그러니까 대주주 물량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해서 거의 한 뭐 4, 50% 가까이를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미용 의료기기 전반적으로 지금 다 흠풍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한 26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6년 정도 되면 이게 가입한 의료기기 관련돼서 공동으로 가입한 그 조약이 있는데 기구가 있는데 거기 회원국들은 그 당사국에서 허가만 받으면 다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근데 각 국마다 이제 식약처, 나라마다의 식약처죠. 이런 곳에 허가를 따로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외 진출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해외에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해외에서 여전히 탐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부분 여전히 그래서 지금 인수합병 이슈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의료기기 자체도 이제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기계를 팔아서만 버는 게 아니라 사실은 소모품 단을 굉장히 잘 팔고 있다는 부분인데 소모품이 사실은 마진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미 이제 수출해놨던 부분들 그다음에 신제품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깔아놨던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소모품을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 모델, 이제 선순환 구조에 들어갔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의료기기가 소모품 장면에서 좀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지금 허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진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이 부분만 해결되면 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잡아주신 첫 번째 종목은 원택입니다. 원택, 어제 기관이 덜어낸 부분만 제외하면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한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미용 의료기기 섹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와주고 그렇죠. 있는데 네. 특히 뭐 3월달 같은 경우에 미용 의료기기 섹터의 대장이라고 했던 종목이 비올입니다. 그런데 비올 같은 경우가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를 한 부분들, 특히 실펌엑스가 중국 쪽에서 허가받으면서 앞으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좀 주가의 상승세를 나왔는데 그러면 비올이 중국의 허가를 받았으면은 그 다음 후속으로 중국 쪽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보면은 원택과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 상승폭으로 봤을 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았던 쪽이 원택과 제이시스 메디칼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 만큼 이들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섹터 장비만 파는 게 아니라 소모품 함께 판매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지난 9월에 좀 하락세가 나왔는데 가장 주요했던 요인이 경쟁사 쪽에서 무상으로 팁을 제공하게 되면서 실적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실적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고 소모품 팁 잘 나와주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되었을 때 이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여전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더해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중국인들이 관광을 오는 거예요. 중국 쪽을 보게 되었을 때 미용 의료 시술이라고 하면은 대개 써마지를 생각합니다. 써마지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원택의 올리지오가 써마지에 좀 효능은 비슷한데 가격대는 약 절반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특히 외국 관광객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쪽에서 미용 의료기기 쪽에 대한 점도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보면 미용 의료기기 섹터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용기기를 향한 두 분의 시선, 뭐 실적이라든가 전망이 좀 어느 정도 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이시스 메디칼부터 원택까지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종목 글로벌 텍스프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하락하고는 있지만 기관이 정말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네요. 오늘로써 뭐 8거래일째, 7거래일째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오늘같이 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외부 변수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다라고 그렇죠. 하면 사실은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외국인들 관광객 계속 증가세입니다. 지금 최근에 뭐 화장품 애널리스트가 어제 올린 거 보니까 명동에 가서 어깨가 치일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 정말 많더라고요. 예, 근데 저도 명동 자주 다니는데 체크하려고 일부러 이제 글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증가했고요. 빈 매장들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호황을 이루고 있다는 부분은 2월 달 통계가 이제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 이미
코로나 직전 2019년이죠. 2019년에 거의 한 80%에서 80% 이상 이제 올라왔다라고 좀 얘기를 발표를 했는데 아마 이제 3월 달께 발표되면 그 이상으로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는 거는 그만큼 텍스 리펀드를 받아갈 확률이 높다. 그 사이에 또 글로벌 텍스 프리가 주요 곳곳 시내 곳곳에다가 이 ATM 기계 같은 것 기계를 많이 깔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전에 면세점에서 주로 많이 샀다라고 하면 지금 사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이쪽에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의 실적을 작년부터 올리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거의 두 배 이상 올라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 거기에 이제 플러스 돼서 더 기대하고 있는 거는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태국, 뭐 싱가포르 여러 이제 해외 법인들을 만들어 놨는데 태국은 지금 열심히 작업 중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프랑스는 이미 법인을 다 설치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깔아놨습니다. 그 이유가 올해 프랑스에서 100년 만에 이제 올림픽이 열리는데 파리에서 그 부분이 이제 매출에 올해 적용된다라고 하면 지금 잡아놓은 가이던스보다는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해외 사업 확대까지 붙는다라고 하면 글로벌 텍스프리가 이제 올해부터는 좀 완전히 달라지는 회사가 되지 않겠나. 주가 지금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오히려 치고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최근에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체감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외국인 관광객들이 두 손 가득 쇼핑을 하면 할수록 이 글로벌 텍스프리의 향방이 조금 더 좋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 종목도 이 시점에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중앙에너비스입니다. 중앙에너비스 오늘 힘이 너무 좋네요. 10% 넘게 상승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힘은 너무 좋았는데 네네. 좀 고점 대비했을 때 윗꼬리가 살짝 달린 모습이 네네.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좀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좀 갈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뉴스는 굉장히 많은데 팩트체크는 안 되어 있고 또 뉴스마다 좀 내용들이 다른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좀 이 종목에 투자하신 분들도 굉장히 헷갈리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핵 중요시설 근처에 공격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지만 방공 시스템이 작동을 했고 미사일의 공격이 아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좀 뭐 대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한국 석유를 비롯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종목군들 고점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이 빠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가의 흐름들을 체크를 해봤을 때 고점 대비했을 때 빠졌는데 프로그램 매수세는 또 함께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서 좀 이 종목에 들어간 물량들이 어느 정도 탈출하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또 방금 전에 이스라엘이 시리아 남부를 공격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또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시세가 나왔을 때 변동성을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 종목군들 특히 뭐 유가라든지 해운이라든지 뭐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이 오늘이 끝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주말 사이에 어떻게 또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예측은 100% 못합니다. 100% 못하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행보가 조금 수상하다. 특히 이란이 먼저 좀 이제 공격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큰 공격은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큰 공격은 아니었고 약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드론 300기 공격을 했는데 좀 우리 여기서 선 긁게 하고 선을 딱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우리 계속 공격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 그 내면에서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좀 이제 법적인 리스크, 이제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정치적인 생명을 더 이어나가기 위해선 전쟁을 더 이어갈 가능성이 계속 높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짧게 끊어 가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먼저 예측을 하기보다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이제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시세가 붙었을 때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신규 접근은 다소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의 매도세가 얼마나 더 나온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지금 이란에서 두 곳에서 추가적인 폭발음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좀 빠르게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분명한 건 이 종목에도 변동성이 가져갈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앙에너비스 흐름이 우선 생기면 그때 좀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때도 호흡을 짧게 가져가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께서 오늘 수급의 특징이 있는 종목들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이건희 대표님, 김시은 팀장님과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